미국과 영국에서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접촉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약 한 달여 만에 3천 명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는 천여 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접촉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얼마나 줄였습니까? 네, 현재 국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14일 동안 격리 조치되는데 방역 당국이 이를 10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미크론의 전파 기간이 기존 변이와 차이가 없다면서 자가 격리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미국처럼 무증상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 적용 여부를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천 명대로 내려갔죠. 확진자 감소세로 봐도 될까요? 네, 전날 신규 확진자는 3,865명으로 지난달 30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3천 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1% 줄어 9주 만에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도 전국 80%대에서 76%대로 낮아졌는데요. 방역당국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3차 접종,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 모임 조정 등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1,102명으로 8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 중이고 오미크론 감염자는 4명 늘어 누적 449명입니다. 한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1월 2일에 종료될 예정인데요. 연장 여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